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정말이지 살떨리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짝 반등세가 펼쳐지긴 했는데 이게 지금 반등을 위한 반등인지 추가 하락 전에 페이크아웃인지 명확하진 않다 보니까 저도 오늘 추가 매수를 하긴 했는데 몇 번을 망설였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행인 것은 비트코인이 17,000달러 부근까지 나름의 반등세를 확인했다라는 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너무 크게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15,000달러대를 다녀왔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조금이나마 안도가 되는 부분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FTX 쇼크는 바이낸스가 인수 포기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시계 제로 상황을 확인했었는데 이 틈을 비집고 등장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트론 창시자이자 후오비 글로벌의 고문 저스틴 선입니다. FTX 나가리가 났을 때 글로벌 3위 거래소 자리를 후오비가 차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했던 인물이 또 저스틴 선이기도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FTX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 구축을 시작했다 뭐 이렇게 밝힌 뒤에 FTX에서 트론을 비롯해서 비트토렌트 등에 대한 거래가 재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뭔가 속내가 엿보이는 부분들도 자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양반의 이런 시도가 암호화폐 산업의 안정화를 가져다주는 신호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주접에 불과할지 궁금한 지점입니다. 최근 LBRY가 SEC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리플 소송의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번에 FTX 사태가 터지면서 결국 SEC만 좋은 일 벌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리플 소송에서 악재가 더해진 것 아니냐 이런 말들 여기저기서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 진영의 변호사 등이 이런저런 분석들 제시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마지막이 될 리플 측의 지원군이 추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은 리퍼 파이낸셜이라는 곳인데 이 회사는 XRP 레처에서 자체 토큰인 RPR 토큰을 발행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사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종의 투표 메커니즘을 XRP 레처에서 구현한다라고 하는데 리플랩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면서 아미커스 브리프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시장이 참 어질어질하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저도 어제 그제 너무 신경을 썼더니 오늘은 머리가 지끈거려서 운동도 좀 하고 수영도 좀 하고 그랬는데 다 하고 나서 샤워를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계속 뭔가 찜찜해서 이거 뭐지 싶어서 다 씻고 안경을 쓰고 다시 봤더니 제가 샴푸로 샤워를 하고 바디워시로 머리를 감았던 겁니다. 머릿속에 계속 이 샘 뱅크먼이 개자식 회사 곧다이로 운영하면서 업계 백기사 쇼나하고 뭐 이런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정신줄이 살짝 늘어졌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오늘 저처럼 정신줄 살짝 늘어진 경험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고등어 발라먹겠다라고 젓가락 대신 숟가락 드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김치 프리미엄이 높아서 김프 생각하며 이 매스타임 고민 많이 하셨던 분들 중에는 김치볶음밥 시킨다면서 김프볶음밥 주문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하도 정신이 없이 시장이 돌아가니까 살짝 정신줄이 풀린 건데 이럴 때일수록 손절하고 시장을 떠날 게 아니라면 조금은 긍정적으로 조금은 또 더 열성적으로 챙길 건 다 챙겨가면서 또 우리 몸도 마음도 함께 챙겨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원래 지나온 역사를 보면 한번 이렇게 크게 시장이 흔들리고 난 뒤에는 크든 작든 반등, 폭등 뭐 이런 것들 이어지곤 했습니다. 이번엔 어쩔지 좀 봐야겠지만 어려운 시기에 다들 기운 내시면서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15,000달러대까지 주저앉았다가 다시 17,000달러 돌파 시도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다행이라면 뭐 다행인 부분입니다. 시장 안팎의 상황이 험악하거나 불확실하거나 뭐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고 추가로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XRP를 좀 추가 매수를 했는데 역시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는구나, 난 숏쟁이 기질 있나 보구나, 숏을 쳐야 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잠깐 웃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분석가들이나 기관들의 전망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익명의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이번 비트코인 덤핑은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이다. 아마도 긍정적인 FTX 인수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격은 하락이나 횡보를 할 수가 있다. 근데 블랙스완 이벤트는 언제나 인생의 기회였다. 우린 이미 코로나 충격 이후에 그 상황을 목도해봤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10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아직 바닥 가격 얼마인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 의견 여쭤보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도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크 데이비스 역시 멘탈 케어 멘트를 제시했는데 크립토는 아무 곳에도 가지 않는다. 그저 이 어두운 암흑의 시기도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40대 또는 50대 이상 인생을 조금 살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강도의 풍파가 갑자기 막 찾아와도 결국엔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풍파에 맞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풍파 속에서 기회를 찾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올해 내내 미드텀 랠리 가능성을 강조해온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 역사상 가장 사이즈가 큰 매도 캔들을 만들었다. 난 16,000달러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했다. 난 주요 투매가 한 번 더 나오면 조금 더 살 거다. 이렇게 역시나 강세론자다운 호연지기를 시전했습니다. 이 양반이 또 다른 트윗을 통해서 밝힌 내용도 꽤 공감이 됐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나 4만 달러나 아니면 6만 달러대보다 지금 16,000 달러대가 위험이 더 적다. FTX는 다시 추락할 거 없고 루나는 다시 0으로 갈 거 없다. 두려움은 우리가 위험을 거래하는 것을 막는다. 탐욕은 우리가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좀 현학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지나친 두려움으로 인해서 저가 매수 타이밍을 놓치고 또 지나친 탐욕으로 인해서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놓친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자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가 닥터 프라핏의 지금 상황 진단도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같은 개미가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데 거대 세력들, 마켓 메이커들은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9천억 달러 넘는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포함해서 올해 구축된 가장 큰 풀이 완전히 청산당했다. 마지막 포지션이 15,400달러 부근에서 사라져버렸다. 더 이상 하방에 더 큰 유동성은 없다. 내 생각에 시장 조정자들이 자기 역할 다 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15,000달러 중반까지 훅 빠진 게 이 9천억 달러 이상의 롱 포지션이 청산당했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로 인해 청산 매물 거진 다 쏟아져 나왔고 이 밑에 더 큰 청산 대상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반등할 거다. 이건 마켓 메이커들이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자기 할 일 하면서 시장 조성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멘트를 보면서 우리 같은 개미들은 진짜 하찮티 하찮은 그저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력처럼 행동하는 것밖엔 방법이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력처럼 행동한다라는 것, 이 말의 의미 한 번씩 곱씹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 JP모건의 경우에는 FTX 위기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13,000달러까지 저점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의 전략가 니콜라우스 파니기르 초글루는 FTX 위기로 인한 암호화폐 마진콜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13,000달러까지 밀릴 수가 있다. FTX와 알라메다의 붕괴 이슈가 더 심각한 것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자본이 적고 고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차 대주포가 탄탄한 기업의 수 줄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비트코인 생산 비용은 15,000달러지만 13,000달러까지 저점 테스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채굴자들의 투매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FTX 사태가 어느 수준에서 의외의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한 소식도 있는데 트론의 창시자이자 업계의 주접 대마왕으로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저스틴 선이 FTX와 유동성 위기 극복 솔루션 구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구원 투수 셀프 등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FTX에서 트론과 비트토렌트 등 모든 트론 생태계 토큰 보유자들을 지지한다. 지속적인 유동성 위기는 산업 발전과 투자자 모두에게 해롭다. 우리 팀은 상황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24시간 내내 노력했다.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전체론적 접근을 통한 상황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샘 뱅크먼 프리드도 한마디 보탰는데 샘 뱅크먼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아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건 다음 주에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다. 잠재적인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저스틴 선과 논의하고 있다. 바이낸스의 경우에는 인수 거래를 성사시킬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저스틴 선이 인싸 기질이 지나치게 강하기도 하고 주접도 뭐 잘 떨고 행동보다 말이 앞선 경우가 좀 많아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 양반이 그래도 지난 10년 동안 이 업계에 몸을 담아오면서 나름의 입지가 꽤 탄탄히 구축돼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트론 생태계만 봐도 꽤 구축이 잘 되고 있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번 인물입니다. 저스틴 선이 FTX 구제에 나선다라고 하니까 곳곳에서 저 인간이 뭐 융통할 수 있는 돈이나 있나? 그렇게 많나? 뭐 이런 지적질도 나오는 모습인데 이걸 인식했는지 어쨌는지 저스틴 선은 자신의 비트코인 주소 3개를 공유하면서 3개의 주소에 비트코인 48,555개가 있다. 이건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단기 국채 등 우리가 보유한 고부가가치 자산 총액의 3%도 안 되는 물량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말 돈이 많기는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 자랑질을 확실하게 시전하는 것만 놓고 보면 어쩌면 저스틴 선이 이번 FTX 사태의 구원투수로서 나름의 백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마지막이 될 리플 측의 지원군이 추가가 됐습니다. 주인공은 리퍼 파이낸셜이라는 곳인데 이 회사는 XRP 레저에서 자체 토큰인 RPR 토큰을 발행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종의 투표 메커니즘을 XRP 레저에서 구현한다라고 하는데 리플랩스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면서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 진영의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간단히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이 회사 아미커스 브리프 건을 맡은 게 우리 쪽 사람인데 이번 브리프는 XRP 레저의 사용과 관련한 또 다른 용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어서 꽤 강력한 힘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다. 지난번 LBRY 사건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건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사례를 보면 XRP가 증권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부조리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LBRY 소송과 리플 소송의 쟁점 차이를 질문해 주신 구독자분이 계신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LBRY의 LBC 토큰의 관계, 먼저 이걸 간단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LBRY는 쉽게 말하면 D앱 기반의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LBC 토큰은 콘텐츠를 올리거나 구입하거나 또 지원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LBC 토큰은 LBRY라는 기업의 수익성과 이 사업성과 직결되어 있고 LBRY라는 기업의 수익성 확대 자체를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거고 이번 소송에서 LBRY는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공정한 고지 이슈를 꺼내들었지만 이걸 제대로 입증 못해서 박살이 난 겁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LBRY 사례와 XRP는 완전히 다른 사례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특성 자체가 다른데 있고 이런 특성은 지금까지 수많은 아미커스 브리프를 통해서 보여졌듯이 XRP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런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혁신적인 송금 구현을 위해서 XRP가 사용되고 사설 제트 비행기 사용 요금으로 편리하게 XRP가 사용되고 이런 여러 현실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XRP는 여러 기업들의 혁신 구축을 위한 수단이고 이 회사들은 리플과 전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이 아니고 LBRY와는 쟁점부터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한 고지 이슈와 관련해서는 리플 측은 이미 이와 관련해서는 탄탄한 나름의 근거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두 사례는 다소만이 아주 다르다 뭐 이런 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미국에서 법학 공부할 수 있는 선택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그걸 기회로 삼아서 잘 선택해서 미국법 공부 잘 해놨으면 어쩌면 지금 리플 진영 변호사가 돼 있지 않을까 뭐 더 정확한 법적 지식으로 유튜브 영상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투자는 나의 시간을 뒤로하고 시장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 대단한 사람이 한 말은 아니고 제가 제 멘탈 관리하려고 만든 말인데 투자에 있어서 이 시간이라는 것 이걸 기다리고 인내하는 건 정말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역사상 수만 가지를 정복하고 앞으로도 수만 가지를 더 정복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날고기여도 시간을 정복할 순 없습니다. 시간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이고 우리는 모두 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끝을 향해서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오를까, 언제 오를까 이런 생각은 사실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가 바라는 시간, 수익의 시간, 폭등의 시간 이런 건 좀 뒤로 놔두고 시장의 시간을 기다릴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간 앞에서 사실 우린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시간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 특히 초보자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좋아하는 일 더 하시고 좋아하는 음식 더 드시고 그렇게 몸도 마음도 의도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잘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